하십니까? 네, 쿠세팅 프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골프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내가 골프 용품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지는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양산 클럽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그 아는 분들은 전부 안다는, 아는 분들은 와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아예 잘 모르는 이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 그 일명 뭐 외계인이 만들었냐고 얘기를 하는 이토볼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이토볼이 브랜드에 대해서 오늘은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샤프트의 경우는 그 전에 올렸던 7번 아이언이 거의 뭐 한 180-190 나가는 뮤직이라는 그 아이언이 있었잖아요. 그 뮤직에서 나온 샤프트가 있습니다. 도가티 샤프트라는 건데요. 요거를 여러분들께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클럽은 그 PMJ 그 스튜디오 측에서 제가 협찬을 받은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협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협찬을 받던 뭐 금품적인 거를 받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니까 제 개인적인 그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고고고! 배꼽이 나왔는걸? 그거지! 자, 요것이 바로 이토보리 그 드라이버인데요. 이토보리가 2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이게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세대는 못 쳐봐서 모르겠지만 2세대로 넘어오면서 사진으로는 맞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좀 더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간지, 디자인 요런 걸로 좀 사용하는 클럽 중에 하나인데 관용성하고 비거리가 좀 좋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관용성은 모르겠는데 비거리는 이제 다 날 때까지 낮죠. 근데 요거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풀 티타늄이에요. 그래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요게 이렇게 까만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가 있는데 실버의 경우는 약간 타구감이 약간 좀 깡깡대는 소리가 나서 요런 식으로 좀 블랙을 좀 좋아하신다고 해요. 460cc의 풀 티타늄 헤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풀 티타늄이니까. 그 다음에 반발 개수는 0.8296. 그 다음에 CT라고 있는데 요즘에는 CT라는 값을 많이 쓴대요. 뭐냐면 볼을 딱 맞췄을 때 이 볼이 아주 미세하게 요게 딱 붙어 있는데 그 미세한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해가지고 이 CT가 252로 229 반발 개수를 가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크류가 두 개가 있어서 이쪽에 지금 보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볼을 좀 더 잘 때는 그런 것도 할 뿐더러 좌우 페이드 뭐 드로우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업라이트를 할 거냐 해가지고 뭐 플랫하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로프트를 1도 더 세워야 되겠어 아니면 1도 주게 되겠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토볼이라는 회사가 일단 핸드그라인더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이 밑바닥 보시면 이게 전부 핸드그라인더로 이렇게 짱짱짱짱 갈았는데 이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핸드그라인더로 갈아서 굉장히 좀 최대한 얇게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발력을 높였다고 하죠. 헤드는 9.5도와 10.5도 두 가지가 있고요. 외계인이 만들었냐 해가지고 비거리와 그 다음에 반영성이 좋은 드라이버인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여러분들 양산 클럽 중에 핑이 가장 반응성이 되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핑의 프리미엄 버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샤프트 같은 경우는 터프라이더, 그러니까 뮤직 아이언이 그 터프라이더 그쪽인데 이 터프라이더 샤프트의 특징은 뭐냐면 더블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 말고 이쪽과 이쪽에 더블킥을 갖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튀겨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S인데 이게 60g대는 아닌데 50g대 후반인가 그런데 거의 스펙 60g대 스펙으로 뭔가 이렇게 튀겨주는 맛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좀 뻣뻣해서 뻣뻣한 느낌이 되게 강한 샤프트인데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는 뭐 탄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이 헤드가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데 요거를 이제 바꾸면 좀 다르겠지만 가볍게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약간 좀 뻣뻣한데 뭔가 경쾌하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전에 리뷰했던 로디오나 이런 것처럼 와우 쫙 이런 느낌은 안 나고 약간 좀 가볍지만 좀 뻣뻣한 느낌의 그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쳐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배꼽이 나왔는걸? 그거지! 자 그러면 간단히 좀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 느낌은 되게 가볍다예요. 되게 가볍게 느껴지고 사실은 이 무게추를 교환할 수가 있어서 좀 더 가벼운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무겁게 해놨는데 이 헤드를 위에서 봤을 때 이게 그 헤드가 원래 그 스퀘어 헤드인데 실제로 이렇게 딱 어드레스를 하면 살짝 닫혀있는 듯이 보여요. 이거 스퀘어 헤드예요. 스퀘어 헤드긴 한데 살짝 닫혀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그 어저께 몇 개 좀 쳐봤는데 확실히 이 녀석은 오른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헤드의 느낌은 요즘에 유행하는 세미딥 형태, 세미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길고 이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넓어서 치기는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인데 아무튼 요거는 오른쪽으로는 잘 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확실히 핑의 그 핑 옛날에 제가 핑 드라이버 핑 G410인가 그거 리뷰할 때도 보면 야 이거 절대로 오른쪽으로 가지 않네 라고 했던 게 있는데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쳐보고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딱 했을 때 보면 스퀘어 드라이버인데 요렇게 가면 저는 약간 좀 조정을 해놔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 약간 닫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아시고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닫히는 건 아니고 좀 자연스럽게 닫히는 느낌이 있어요.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냥 쳐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이게 맞는 느낌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그 한번 더 쳐볼게요. 이게 맞는 느낌이 그 뭔가 우리가 요리 같은 걸 먹었을 때 좀 이렇게 기름진 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동치미 하나 싹 마시면서 이렇게 물을 싹싹 먹으면 좀 개운한 느낌이 나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확실히 풀 티타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맞는 그 타감과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경쾌한 느낌이 나요.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이 터프라이더 샤프트는 그 더블 이쪽과 이쪽이 같이 탁탁 친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던 것보다는 약간 반개 정도 밑으로 내리시거나 어쨌든 얘는 피팅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샤프트를 좀 뭐 다른 걸로 교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가성비적으로는 좀 뭔가 좀 빳빳한 샤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터프라이더 샤프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은. 느낌이 뭔가 짝짝 소리가 나죠? 그 붙는 소리는 아닌데 굉장히 경쾌한 느낌의 소리가 나요. 탄도도 좀 잘 뜨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낮게 가거나 이런 거 없이 탄도도 좀 잘 뜨는 편이에요. 거리도 뭐 캐리 한230 정도 나오네요. 그죠? 요건 좀 조정을 해놔가지고 런이 좀 적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굉장히 한230 나오면 한 260까지도 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요런 드라이버는 또 요즘 들어서 좀 그 쳐본 느낌이 요런 거 비슷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캐리는 한230 정도 계속 찍혀서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느낌을 알려드리면 느낌이 샤프트는 확실히 좀 단단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뭐 더블킥에서 뭐 촥촥 이런 느낌까지는 좀 그렇고 요거보다 제 생각에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면 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약간 뻣뻣한 느낌이고 얘는 굉장히 경쾌한 느낌. 그러니까 경박한 경쾌함이 아니라 뭔가 오! 쫙쫙쫙 이런 느낌 아시죠? 쫙은 아니고 굉장히 경쾌해. 예, 경쾌한 느낌이 나요. 깔끔하게 경쾌하다는 거. 좀 가볍게 툭 쳐도 캐리는 계속 230은 나오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230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쾌한 느낌이 좋다는 거.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뭐 드라이버 비거리가 더 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나요. 근데 굉장히 좀 느낌이 좋고 그다음에 볼을 치는 어떠한 터치감이 좀 굉장히 좀 경쾌하다. 동치미 같은 맛있는 동치미 같은 느낌이 난다. 뭐 이런 거 되겠네요.
그러면 요 그 헤드와 샤프트의 조합은 당연히 PM 요 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PMJ 골프 스튜디오 이쪽에다 문의를 하셔야 되고 이토보리를 취급하는 대리점에서도 시타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요 헤드만 한 150만원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샤프트가 정가가 58만원에 한대요. 그러면 그것만 따지면 뭐 그립 끼우고 못 끼우고 하면 뭐 그립은 당연히 껴지겠지만 60이라고 잡으면 210만원 정도 210만원 정도인데 우리 구시아킴 프로 채널 봤어요? 요거 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할인 폭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 180만원 정도 해드린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밑에 연락해 보시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피팅샵에 가셔서 이런 거 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좀 할인도 받고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토브리에서 만든 이 드라이버와 터프라이더 샤프트 제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다음에 김프로는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Yeah.